근데 여기에서 가장 많이 보이는 게 뭐였습니까? 지금 침엽수, 바늘잎 나무인데 구상나무라고 하는 거죠. 구상나무가 지금 많이 보이고, 그 다음에는 구상나무 다음으로 많이 보이는 게, 이와 같이 이제 좀고채목. 이러한 나무들은 사실 압록강이나 저 두만강 근처 가야 볼수 있는 나무들인데, 한라산에 구상나무와 같이 동반해서 살아가고 있는 나무가 되겠습니다. 다음에는 이, 산 갭오찌 나무, 이런 것은 벚나무 종류인데 이처럼 키가 작아져가지고 한라산 고유한 환경에 적응하고 있는 거죠. 이 한라산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, 화산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처음에 어떻게 됐겠습니까? 완전히 뭐 불덩어리 같은 것들이 올라와 있어가지고 전혀 생명의 근원이 없었겠죠. 그러나 이제 시기를 오랫동안 지나면서 주위에서 많은 종들이 내려오고 또이 제주도라고 하는 데가 옛날 한뭐 18,000년에서 2만 년 전까지는 한반도와 중국과 다 연결이 되어 있는 육지였습니다. 그런데 굉장히 그 따뜻해지면서 온난화를 겪으면서 고지대에 있는 만년빙들이 다 녹아서 바닷물의 수위가 올라가면서 한라산이 제주도가 이렇게 고립된 섬이 된 것이죠. 그러니까 그 섬이 되기 전에 제주도가 육지랑 연결되어 있는 육지의 일부분이었을 때 저기 캄차카, 시베리아, 만주, 그 다음에 백두산, 백두대간을 따라서 많은 종들이 이렇게 물밀듯이 내려와 있었습니다. 그래서 같이 살고 있었는데 이처럼 섬이 되고 고립이 된 다음에 다시 습해졌다가 아주 건조한 사막처럼 돼 있었다가 이러한 시대를 계속 수십 차례 반복이 됐습니다. 그러한 과정을 통하면서 이 생물들이 이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몸으로 바뀌거나 생리가 좀 바뀌었습니다. 그렇게 하면서 별개의 종으로 진화를 해가지고 이렇게 한라산에만 자라는 고유한 특산종으로 진화가 된 것입니다. 이게 구상나무죠? 이게 구상나무입니다. 아, 요거. 예. 가까이서 이렇게 모양들을 좀. 네, 이게 구상나무가 지금 바늘잎으로 돼서 이거는 이제 상록침엽수라고 합니다. 겨울에도 잎이 지지 않는 나무지요. 그러는데 원래 이 혈연적으로 가까운 친척들은 육지부에 여기서는 키가 크게 자라는데 이 한라산에는 이처럼 키가 10m 이하, 5m 내지 8m 정도. 지금 특히 이 영실 코스에 있어서는 이 구상나무 키가 크게 자라지 않습니다. 왜 그러냐면 바람이 너무 심하게 불고, 이게 방향 자체가 남쪽에서 서쪽으로 치우쳐 있기 때문에 햇빛이 너무 강해요. 그래서 증발량이 너무 많고, 그렇게 한 이유 때문에 토양이 건조가 빨리 오게 됩니다. 그래서 나무들이 키가 작아지고 크게 자라지가 못하게 되는 거죠.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이 나무는 역시 키가 한 2m 정도 자랐는데 마가목이라고 하는 나무예요. 이제 구상나무와 같이 고산 저기 이 아시아 북쪽에 자라고 있는 종들인데 구상나무와 같이 내려왔다가 현재 같이 살고 있는 종이 되겠고 저기에 이제 조금 키가 큰 나무들은 좀 고채목이라고 하는 건데 이제 자작나무 종류가 되겠습니다. 네, 자작나무 종류인데 역시 지금 한라산에 와서 한라산 기후와 토양과 이러한 환경 조건에 맞게 몸이 바뀌어가지고 같이 살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.